엉을리 세 번째 마을은 이 대관령 옛길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재민원 마을, 이곳에선 재맹이라고도 부르죠. 재민원 마을이란 지명을 탄생시킨 건 이 집 때문인데요. 현재는 일반 가정집이지만 과거엔 전혀 다른 것이 이곳에 있었죠. 옛날 마방 주막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옛날 주막이 있었다고요? 예. 아, 그럼 이 고개를 뭐 이렇게 사람만 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소도 넘어가고 또 옛날엔 당나귀 많았어요. 당나귀? 아, 말, 당나귀. 아, 말. 저 말보다는 좀 적은. 적은 거. 거기에다 그 지무실구, 소, 말, 당나귀. 그래서 가다 그 해가 저으면 여기서 자고 또 깃든 날 가고. 그런 곳이. 아, 소가 일로 넘어갔어요? 아, 소도 넘어가 말도 이제 끝까지 타고 말을 타고 댕기고 그럴 때 이제 오다 보면 여기 저 주막 타니까 저 물건 여기서 이제 소 또 소 말이고 뭐 매기 되고 매기도 소 그럼 소도 자고 갔겠네요 여기서. 그렇죠. 사람도 먹어야 되고 소도 네. 먹어야 되고 그래서 대관령 옛 주막의 풍경입니다. 고개가 멀고 험해 주막도 많았던 대관령.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요. 옛 지도에도 기록돼 있는 재민원입니다. 재민원은 도대체 어떤 주막이길래 이처럼 지도에까지 표시가 돼 있는 걸까요? 재민원은 성산에 있는 구산역과 대관령 넘어 도암에 있는 현기역 사이에 있던 구경 숙박 시설이었습니다. 중앙에서 관리가 출장 오면은 이곳에서 하루를 묵고 있었습니다. 재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고난에서 구제한다고 하는 경세 재민에서 따온 글입니다. 16세기 초에 간행된 간제집. 대관령에 재민원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외에도 17세기 이쇄기 선생이 지은 양화집 등 다양한 문헌에 재민원이 기록돼 있는데요. 당시 재민원의 중요성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어흘리 다섯 마을 중 네 번째 마을입니다. 가마골 아래에 위치한 이곳은 굴면이 마을인데요. 굴면이라는 독특한 지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근처에 저 대굴령에서 내려오고 뭐 가다 보니 그 길이 이제 그 험악하다 보니 대굴대굴 이제 굴러서 내려와서 이제 동네가 형성이 지명이 돼 굴면동이다 이제 그렇게. 아, 대관령에서 내려오다가 떼굴떼굴떼굴 구른다고 해서 굴면동이라고 불렀다고요? 굴면동 그 동네 그 건지. 아, 여기 아래 마을이 그럼 굴면동이에요? 네. 거기까지 떼굴떼굴 굴러간다고? 글쎄 그렇게 내려왔다 유래가 있어. 아, 그럼 또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왜 굴면동인지. 행정통합 전엔 굴면리로도 불렸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지명을 만들어낸 대관령은 강릉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그 대관령은 영동과 영서를 나누는 중요한 그 구분이 되는 지점이죠. 강릉에서 보기에 대관령은 일종의 관문입니다. 영동, 영서를 왕래하는 관문이고요. 소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행로 안전, 대관령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대관령을 왕래해라라고 할 때 항상 그 대관령에 많이 이제 그 심적 의지를 하게 되죠. 우리 지역에서 그 매년 강릉 단오제라고 하는 중요한 그 민속 축제가 있잖아요. 이럴 때 그 대관령 산신, 대관령 국사 성황신을 모시는데 그게 대관령 정상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역사성 또 민속성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대관령을 지역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관령은 넘지 못할 거대한 벽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민들이 의지하는 그루터기 같은 존재죠.
강릉의 정기와 역사가 모여서 함께 흐르는 곳 대관령. 어흘리 다섯 마을 중 마지막 마을입니다. 이름도 독특한 느으리 마을. 주민들은 느너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곳이 어흘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을이죠. 발음도 어렵고 뜻도 알쏭달쏭한 느으리 마을. 과연 이 독특한 지명의 뜻과 유래는 무엇일까요? 느으리는 성산면 어흘리에 있는 마을인데요.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줄기들이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대관령에서 내려왔는데 그 줄기들이 마치 나무가지가 늘어진 것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느으리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1914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행정리를 만들 때에 이웃에 있는 굴면이, 재민원, 가마골, 반정이, 망어리를 합쳐가지고 어흘리라고 하는 행정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마을이 모인 어흘리는 무슨 뜻이죠? 끝없이 이어진 대관령의 산맥들. 정상에서 내려오는 산줄기의 모양이 물건을 늘어놓은 것 같다 해서 어흘리라 했다는데요. 또 다른 유래도 있습니다. 여러 산과 물, 마을들이 어울리다라는 말을 한자로 음차한 것이란 주장도 있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대관령 아래 첫 동네 어흘리입니다.